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틀립니다. 똑같은 현상,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측면을 보았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는 더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나는 이제 아유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 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그런 일들 속에서 이 행동하는 바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 같은 현상 속에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같은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반응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세상 시류를 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때에도 누구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누구는 더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누구는 더 인내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정확하게 그게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있지만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극대화시켜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이 예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더 교회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언제든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 다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정과 내 형편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때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뭐 시대가 교회는 그렇지 치더라도 세상을 보았을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보고 이 시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며 사단이 어떻게 장난을 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귀가 나옵니다. 똑똑한 나귀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귀만 또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민수기 2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이제 전후 앞뒤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그것을 알고 어디로 가냐 밭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귀가 밭으로 가니까 이놈의 나귀가 어디로 가냐 하면서 나귀를 끌어서 길로 인도합니다. 그때 나귀가 얼마나 속상한지 나귀가 말을 해버립니다. 앞에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갔지. 내가 언제 당신 말 듣지 않은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는 쥐가 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 쥐가 아는지. 사람은 그만큼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가 침몰하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지구가 멸망할지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는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사상적으로 정말 혼란을 겪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데
그냥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많이 크게 강하게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시대를 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으로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흉흉하든지, 정말 엄청난 재앙이 오든지 아니면 평안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면 우리는 두렵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직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꼭 붙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봤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찾으시냐?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덕이 많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길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따르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알곡과 죽정이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이고, 거기서 왼편의 선자와 우편의 선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들의 그 반열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 길, 이 혼돈 가운데 보여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여러분과 저와 꼭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됨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란, 또 재앙,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하셨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보다 힘듭니까? 홍해 앞에보다도 힘들진 않잖아요. 여리고성 앞보다도 힘들진 않잖아요. 광야 허벌판에 나온 것보다 힘들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고 살만하단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듦과 어려움이 올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시대에 빨리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지금 예배하고 있나 그거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 길을 놓치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요동치 않는 확고한 믿음이, 이 믿음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정말 가장 이스라엘 대왕으로 설 수 있게끔 한 이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오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무엇과 관련되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죄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죄가 관영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법이 강화될수록 죄는 커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강화되면 죄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강화될수록 죄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비근한 예로 조그만 예를 하나 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요즘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시속 50km로 줄어가지고, 야 이거 참, 60km도 사실은 한 70에서 60으로 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50으로 줄으니까 이건 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못 다닙니까? 카메라 앞에서만 50이지 나머지 길에서는 다 60, 70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범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강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죄성이 많아지고 죄를 지을 여지가 더 많이 생긴다는 그런 반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좀 유치한 것으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만,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땠습니까? 그때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누가 득세를 하는 시대가 왔느냐? 마귀가 득세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죄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죄와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그 자리는 누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뭐 이상한 거 까만색이나 하얀색 중간에 회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 아니면 하나님에 따르는 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보죠.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라고 그랬죠 여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을 더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귀는 흩어버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파괴의 영이고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찢어버리는 영이에요. 결국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며 죄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죄가 들으면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죠. 시험 들게 되면 먼저 교회가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당연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시대, 코로나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결론은 뭐냐? 죄 때문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우한에서 잘못돼서 그랬든지 아니면 자연으로 발생됐든지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죄가 관영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라도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도록,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은 세상과는 역행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며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 속에 있으면 천상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밖에 없는, 우상 속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와 새 나라를 건설하자 하고 가나안이라는 새 땅을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 이 교회입니다. 광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에서부터, 지구, 이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거기서 뽑음을 받아서 다른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데려다 놓은 곳,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것이 광야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결단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홍해를 내 스스로 건너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어요. 세상에서 빼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로 있을 때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죄의 자리에 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선한 모습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핍박과 거기에 대한 환난과 거기에 대한 모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상급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는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따라가죠. 권력을 따라가고 쾌락을 많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돈의 결과는 언제든지 타락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결과는 부패라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쾌락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을 중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타락을 만들고 권력은 부패를 낳게 하며 그리고 쾌락은 결국은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끝은 무엇입니까?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 덩어리가 뭐냐?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권력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권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쾌락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세상의 유치한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달고 오묘한 것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육체로 느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요즘 그 뭐 토지개발 그 주택공사 LH 건설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벌써 두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게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돈 때문에, 끝까지 땅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LH 땅인데 그 LH를 한글로 보면 내 땅이 돼버리더만 읽어보니까 영어로 LH가 내 자가 되더라고요 한글로. 그러니까 LH 땅은 누구 땅이냐? 내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아주 풍자를 했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 내 땅이 자기네 땅이더라고 보니까. 그 자기네가 사서 자기네가 해서 서민들한테 분양하고. 우스갯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정말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산업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디지털 시대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 이런 것들이 편리함 속에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고 쾌락과 돈과 권력에 빠져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놓친다는 자체가 벌써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망의 끈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으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지고 꿈이 없어지고 비전이 한꺼번에 다 망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미국이 가장 위대하고
미국이 가장 정말 큰 나라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또 주는 나라이고 그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꿈을 꾸면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꿈이 점점 어떻게 되죠? 희석되고 말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융성하고 끄떡없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민족들이 거기 가서는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그 남쪽 남미에서 왜 자꾸 미국으로 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죠? 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꿈. 내 꿈이 미국 가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왜 북한으로 망명을 안 합니까? 왜 소련으로 망명을 안 해요? 왜 중국으로 망명을 안 해요? 그런데는 꿈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저 꿈이 뭐냐? 그저 올해는 신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년사를 봤잖아요. 그 전에 김정일이 있을 때도 올해는 여러분 고깃국하고 쌀밥 먹읍시다. 이게 겨우 꿈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 언제 돈 10만 원 나오나? 혹시 그런 꿈 꾸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좋은 꿈을 꿔야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와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진 영적인 파워 이런 것들에 대한 꿈과 자부심을 갖고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엄청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지만 우린 그 이전 세계까지를 볼 수 있으니 엄청난 꿈과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커다란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율이 적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가정의 파괴가 적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가 돼보자. 우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 한번 뭉쳐보자.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서자. 이것이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없어질 때, 그 꿈이 없어진다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꿈과 비전과 소망이 영혼 육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10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것은 마귀가 주는 지식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참고로 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은 앞니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니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저기니까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종교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되 그 심정을 따라가야지. 백세의 끝이고 난 죽을 거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나 혼자 잘 살란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앞길을 압니까? 솔로몬도 앞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타락될 줄 솔로몬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어디서부터 들어왔죠? 조그만 죄, 하나님과의 타협 속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후궁을 하나 더 얻고, 하나 더 얻고, 그 다음에 이번에 외국인을 얻어볼까? 시바의 여왕까지 사귀면서 결국은 그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망가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그마한 죄의 타협에서부터 하나님과 점차점차 멀어지면서 틈이 생기고 그 틈 속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거기다 본드를 넣어서 다시 붙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마귀가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불어내야 돼요. 불로 불어내야 돼요. 불로 불어내지 않으면 그 본드로 붙여놓은 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야 돼요.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접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 평안하리로다 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지 이걸 확실히 믿었고 지금은 내가 굴 속에 갇혀있고 지금은 내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누덜누덜 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 그 장인어른 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기의 장인 자기의 적 대관계를 가진 그 왕이 내 앞에서 자고 있어서 그를 금방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원과 같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꿈은 있지만 이루지 못할 그런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도 막내 아들로서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도 80이나 돼서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힘주셔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이런 우려를 다 불식시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확신을 넣으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대를 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 제가 전에 말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에서부터 일어나느냐 결국 재앙이나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허락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관영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일들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부터는 시간표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방하게 놔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 힘들면은 그래 하루 빠져라. 기도가 힘들면 하루 쉬어라. 그래 오늘은 뭐 식구들끼리 모임이 있으니까 하루 3박 4일 갔다 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서는 물론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용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해나가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세밀한 프로그램에 의해 해나가시는 그 사이에 내가 거기에 딱 매치가 돼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탈되어서 엉뚱한 데로 빠져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점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로 바짝 달라붙어야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에 딱 들어가면 훈련 연습할 때는 아우 힘들어 물 한 모금 먹자. 아우 힘들어 나 1분만 쉴게 5분만 쉽시다 그러면 감독이 그래 쉬고 잠깐 쉬자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일단 게임에 딱 들어가면 감독은 선수의 몸짓 하나 동작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계속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 감독이 사인을 빨리 오른쪽으로 틀어라. 그러면 선수의 의도와 관계없이 감독의 말에 의해서 빨리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틀어야만 그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을 주시며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남들은 힘들다 어렵다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연하게 지금 이 시대를 밟으면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어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힘든 시기가 한번 온 거 잘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왔으니까 이거를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우린 그래도 기도도 해야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재앙이 오래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회 경제가 좀 살아나고 사상적인 것들도 좀 이렇게 잘 편만하게 돼서 정상적이고 이렇게 정말 굳건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라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거 어려움이 밀려온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사인을 알아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내 생애에 한번 그런 일이 생겼으니,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화형에 다 죽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선교를 잘못 가가지고 눈알에 뽑혀 죽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정말 사고가 난 것도 있는데,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그동안 평탄했는데 이런 일쯤 그리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겪는 일인데, 여기서 내가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디디고 일어서리라는 이런 자부심과 이런 용기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 힘, 그 파워,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다윗과 같은 그런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폭풍이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시작됐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의 폭풍이 왼쪽에서 치면 너는 잠깐 오른쪽으로 가 있어라,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쳐서 소리를 질릅니까? 제가 교회 유지하려고 이렇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 책임 못 집니까? 주의 핏값으로 세운 이 재단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합니까? 우리 두뇌와 사모와 저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할까요? 그러면 저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에 처해서 교회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오늘 어떻게 할까 말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산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난 끝까지 한번 견뎌보랍니다. 그리고 더 힘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힘주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그대도 기도했고 그동안 나름대로 이 가졌던 믿음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까지는 어떻게 나왔지만 내일도 저는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앙의 끝난 날까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깥에서 서성다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갈등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와서 내가 끝까지 한번 지켜볼랍니다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해당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어쩌다 한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헌신도 생명을 걸고 봉사도 생명을 걸고 예배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고 기도를 한 시간을 해도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언제 이런 기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응답 주시고 오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앞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과 피할 길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어지간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내려주어도, 어지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산으로 가고 들러가고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 유행병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죠.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의 종이 말을 안 듣고 직분자들이 말을 안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해서 들으려고 근데 누구에게 주냐? 집중하여 듣는 자를 이제 골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골라서 주시는 것이 오늘도 예배 참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질 것이며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지 라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까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순한 이게 종말인가 단순한 이게 마지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몰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니라. 아멘. 살아있는 것들 생명있는 것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들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 이것들이 계속해서 존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하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늘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며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힘든 시대에 오히려 더욱 성도를 통한 전도를 통한 열매 맺고 그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